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주를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인자와 긍휼,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과 감사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맞아 비록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였지만 한 해 동안 신실하게 베푸신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헤아려 보며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 주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앗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50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심판의 예고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쥔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나라와 민족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 바벨론에 또한 권세와 힘에 눌린 열방이나 남유다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는 물론 오랜 전통과 힘과 능력을 가진 애굽도 굴복시켰으며 그 외의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종으로 삼았기에 현실적으로 바벨론 제국을 대항하거나 그들을 무너지게 할 만한 나라는 없었기에 모두들 더더욱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멸망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치더니 이제 와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가당치도 않는 말을 쏟아놓으니 또 예레미야가 헛소리를 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누구도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과 같이 그 위세가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북쪽의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의 연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에 그들이 쓰임받기는 했지만 자기 분수를 넘고 끝없는 교만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교만한 자가 모두 그러하듯 아나무인, 천상천하, 유아독종과 같이 주변의 약자들에게 강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의 백성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훌륭히 들어 사용한 그런 도구일지라도 교만과 강포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자가 되셔서 책망하시고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정말 멸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들로 의견들이 분분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각에 치우치거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붙들려는 어떤 생각들보다도 하나님의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겸손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는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또 지배적으로 강하게 드는 생각들을 고집하는 교만하는 생각들을 경계하고 물리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에 겸손과 순종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믿음, 삶의 자리가 연약하여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와 치료를 베푸시며 결핍된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단 하나,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그 교만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기에 우리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교만에게 우리의 심령의 자리를 내주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간적인 관계를 보더라도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 없거나 지식이 없거나는 삶에서 무엇인가 결핍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하기 꺼려하고 그 교만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헤쳐나올 수 없는 위기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양떼인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안에 거짓된 목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 판단들을 더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과 태도와 잘못된 지도력으로 백성을 위기로 끌어갔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 사울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끝끝내 높이다 가정에서는 사위요 국가적으로는 나라에서 없어서 안 될 훌륭한 장수인 다윗 죽이는 것에 온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것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가정사는 물론 국가도 대혼란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를 끝내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며 자기 기념비를 세우다가 그 교만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자신의 곁을 떠나가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나는 그 속에서 이 외로움에 추위에 떨어야 하는가? 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만 느껴질까?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은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자신 안에 교만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제거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 속에 빠져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은 세상에서는 가장 높고 가장 앞선 듯 보여지지만 그것의 실제는 가장 낮고 가장 뒷자리에 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한겨울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위에 떨게 되듯이 영적으로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서 멀어지게 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멀어질 대로 멀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갈등, 분쟁, 다툼, 고난, 슬픔, 외로움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교만한 바벨론을 뒤쫓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늘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시고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안에 교만은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 아무리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에 훌륭히 쓰임 받았다거나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내가 했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함보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겸손의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단호히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욕심, 생각, 그것들의 귀 기울이기보다 믿음 따라 지와 겸손으로 분별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회복을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됨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각 사람과 자녀들,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경험과 판단이 앞서려 할 때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이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한 생각과 마음, 습관들로 물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눈은 감게 하시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슬픔과 위기, 낙심으로 몰아넣는 이 거짓된 입술은 닫게 하시고 또한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손과 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의 말씀과 주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길을 뒤따라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감사절기를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또한 일상으로 연결되어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거룩한 뜻을 삶의 목표와 기치로 삼고 이 어두운 세대를 성령의 검, 말씀으로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가치나 욕심을 따라 방향을 잃고 다름질치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영적 혼미한 세대를 깨우고 주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다윗과 같은 선한 청지기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오직 주님 안에
하시니